네, 이제부터 카르노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노웹은 논리 함수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보면 이야기 좀 어렵게 써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르노웹을 이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카르노맵은 모리스 카르노란 사람이 195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카르노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맵은 최소항으로 해석하는 방법하고 최대항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최소항하고 최대항, 요거 강의한 지좀 돼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논리 함수를 표현하는데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최대항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소항은 요 1이 나 출력이 1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죠? 요 1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A바, B바, C바. 그죠? M0죠. 그다음에 M3, 그다음에 M6, M7, 그죠?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M0는 A바, B바, C바, M3는 A바, BC, 그죠? 그다음 M6는 ABC바, M7은 ABC 이렇게 해서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최대항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최대항은 어떻게 돼? 최대항은 자 출력이 0이 나오는 것만 우리가 뽑는다 그랬죠. 그죠? 0이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M1 그리고 M2 그다음에 M4, M5. 자, 이거의 곱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이렇게. 기억나시죠? M1은 뭐예요? M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바. 자, and M2는 A 플러스 B바 플러스 C. and M4는 A바 플러스 B 플러스 C. 자, M5는 A바 플러스 B 플러스 C바. 이렇게 해서 최대항의 곱으로 논리 함수를 표현한다. 그런 걸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논리 함수는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최대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우리가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 자, 요런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시스템을. 입력이 두 개죠. AB. 출력이 Y고. 그죠? 근데 이걸 최소항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거 최소항을 이용해서 그냥 풀면 어떻게 돼요? 1인 것만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를 한다 그랬죠. 최소항의 합의 형태로. 그죠? 그럼 이렇게 풀수 있죠. 00 플러스 01. 자, 00 플러스 01. 그죠? 그래서 A바 B바 1일 때 그다음에 플러스 A바 B 하면 A 이렇게 되죠. 이건 A바를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B바 플러스 B가 되니까 얘는 1이죠. 그래서 는 A바 and 1 해서 A바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불식으로 간단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최소항을 뽑아내서 최소항의 합의 형태로 해석을 하면.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카르노맵을 사용해 보자 이거죠. 최소항을 이용한 이변수 카르노맵으로 사용해 보자. 자, 얘가 2의 0승, 얘가 2의 1승으로 보면 얘는 00이면 0죠. 01이면 1이고 10이면 2고 11이면 3이죠. 그래서 최소항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요. AB하고 A가 0이고 B가 0이면 small m0 최소항이니까 그죠? A가 0이고 B가 1이면 1이죠. 01이면 그죠? 그래서 01이면 M1. 자, 10이면 2죠. 그래서 10이면 small m2. 11이면 3이니까 11이면 3 small m3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AB로 썼는데 나는 이 AB로 쓰는 거 기분 나빠요. BA로 쓰겠습니다. 여기를 B로 쓰고 여기를 A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M0은 어떻게 돼요? small M0은 A바 B바. 그죠? small M0은 A바 B바죠. A바 B바. 그죠? 00이니까. 그다음에 M1은 A바 B. A바 B. 자, 그다음에 M2는 AB바. AB바. 그다음에 M3는 AB.
그죠? A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요 안에 거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A바 B바가 1이죠. 얘가 1. 그 다음에 A바 B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1. 얘네들은 0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죠. 1, 1. 0은 쓰지 말고,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항의 합이니까, 최소항만, 그리고 최소항을 이용한 이변수 카르노 맵이니까, 최소항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얘만 인접해 있는 2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요거 묶어주는 건, 잠시 후에 제가 그 최소항 카르노 맵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를 묶어줘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AB를 적어놓고, 자, 이렇게 해줍니다. AB를 적어놓고, 00이죠. 00일 때. 1일 때만 1인 것만 적어주는 거예요. 00일 때. 00. 00일 때 1이죠. 그죠? A가 0이고, B가 0일 때. 1일 때. 요거죠, 요거. 자, 요거. 요 줄. A가 0이고, B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1일 때, A가 0이고 B가 1일 때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봐요. A는 00에서 변하지 않았죠? 0에서. 그러니까 얘는 살리고 B는 01, 0에서 1로 변했죠? 또는 1에서 0으로 변하거나 0에서 1로 변한 건이 항은 버려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돼? A가 0에서 그냥 변하지 않았으니까 A 적고 0이니까 발을 해주면 되죠? 그죠? 최소항에서는. 자, 그래서 이게 A바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최소항을 이용한 이변수 카르노 맵 방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항일 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최대항일 때는 자, 0일 때만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죠? 출력이. 자, 0일 때, 그리고 0일 때만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M1, 자, 최대항으로 해석할 때, 최대항의 고부로 해석할 때는 0일 때만, 출력이 0일 때만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M1, M2, M4, M5. 그죠? 요거만 선택해서, AND를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자, M1을 보면, A가 0일 때, A가 0, B가 0이고 C가 1이에요. 그러면 A가 0일 때는 그냥 쓴다고 그랬죠. A. 그 다음에 B도 그냥 쓰고, 1일 때는 발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최대항일 때. 그죠? 아, 요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0일 때 그냥 쓰고, B가 1일 때 B 발을 써주고, C가 0이니까 그냥 써서 A 플러스 B 바 플러스 C. 자, A가 1이니까 A 바. 그죠? A 바. B가 0이니까 그냥 써주고, B. C가 0이니까 그냥 써주고, C. 그래서 A 바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가 1이니까 어떻게 돼요? A 바. 그 다음에 0일 땐 B. 그 다음에 1일 때 C 바. 이렇게. 자, 1일 때는 발을 해주고 0일 때는 그냥 써준다. 요 최대항일 땐 그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같은 시스템을 한번 최대항을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최대항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면 0일 때만 생각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1일 때 생각 안 하고. 그죠? 0일 때 얘는 뭐예요? A 바죠, 1이니까. 그죠? A 바 얘는 B죠. 그죠? A 바 플러스 B가 되죠. 최대항일 때는. 그리고 얘는 A 바 플러스 B 바가 되죠. 자, 이렇게 되죠. A 바 플러스 B, A 바 플러스 B, and 최대항의 곱이니까 A 바 플러스 B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 전개하면 A 바 그죠? A바. 그 다음에 A바 B바. 그 다음에 더하기 A바 B죠. 그죠? A바 B. 그 다음에 더하기 B바. 이렇게 됩니다. 그 B바는 얘는 0이죠. 그죠? 얘는 0이고, 자, 얘는 0이 되죠. 0. 얘는 A바는 그냥 A가 되죠. A바. 얘는 그냥 A바죠. 그죠? A바. 그리고 얘를 A바 공통인수로 묶으면 A바 묶으면 B바 플러스 B가 되고 B바 플러스 B는 뭐예요? 얘는 무조건 1이죠. 그죠? 얘는 1이죠. 그래서 A바 플러스 A바가 돼서 결국 얘는 A바 플러스 A바는 뭐예요? A바죠. 그래서 A바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제 카르노 맵으로 저희가 풀어보겠습니다. 카르노 맵을 풀기 위해선 이렇게 쓸수 있죠. AB 00, A가 0일 때, B가 0일 때, A가 0일 때, B가 0일 때. 얘는 0이죠. 그래서 라지 M0. 그죠? A가 0이고 B가 1일 때, 0일이니까 1이죠. 그래서 라지 M1. 라지 M은 뭐예요? 최대항이란 얘기죠. 최대항. 그 다음에 M2, M3 이렇게 썼습니다. 자, AB 바꿔도 돼요? 바꿔도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자, 최대항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죠. 자, A가 0이고 B가 0일 땐 A 플러스 B죠. 0은 그냥 쓴다 그랬죠. 그죠? A 플러스 B. A가 0이고 B가 1일 때, A가 0이니까 A 플러스 B가 1이니까 B바가 되죠. 그죠? 얘는. 자, A가 1이고 B가 0이니까 A바 플러스 B가 됩니다. 얘는 A가 1이고 B가 1이니까 A바 플러스 B바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0일 때인 것만, 최대항은 0일 때인 것만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얘하고 얘가 0이죠. A가 1, B가 0일 때. A가 1, B가 0일 때. 얘가 0이 되고, A가 1, B가 1일 때. A가 1, B가 1일 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일 때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최대항은. 자, 0일 때만. 그래서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써줍니다. A가 0일 때만 여기다 써줘요. AB 써주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0일 때. 얘는 A가 1, B가 0이죠. 그죠? 그래서 A가 1, B가 0을 이렇게 써줘요. 얘는 어떻게 돼? 얘는. A가 1, 자, 얘는 A가 1, B가 1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A가 1, B가 1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봅니다. 이게 지금 빼기처럼 보이네요. 이게 표시한데 A가 1, B가 1이죠. 그죠? 이렇게 봅니다. 자, A는 안 바뀌었어요. A는 안 바뀌었어. 그래서 A는 그냥 써줘요. 자, A는 써주고 B는 바뀌었죠. 바뀐 놈은 무조건 버려요. 자, 써주는데, 자, 얘는 최대항을 이용했으니까 1이면 뭐예요? 최대항을 이용하면 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A 바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같은 시스템을 최대항을 이용한 이변수 카르노 맵으로 해석하나, 최소항을 이용한 이변수 카르노 맵으로 해석하나, 예, 뭐 똑같죠? 예, 이렇게 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항을 이용하거나 최소항을 이용하거나 아무거나 이용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기에 최소항을 이용한 카르노 맵이 훨씬 편리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최소항을 이용한 카르노 맵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논리식을 간소화할 때 최소항의 경우만 사용하겠습니다. 최대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이 나오는 경우죠. 그리고 이 카르노 맵은 변수가 두 개, 입력 변수가 두 개, 세 개, 네 개일 때 주로 사용해요. 네. 자, 그리고 카르노 맵의 간소화 규칙.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2의 지수승으로 묶는다. 그러니까 1 또는 2 또는 4, 8, 16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두 개, 네 개로 묶어요. 세 개로 묶거나 뭐 다섯 개로 묶거나 일곱 개로 묶으면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두 개, 네 개로 묶습니다. 2의 지수승으로.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되게 두 개, 네 개예요. 여기 기억할 거. 여러분들 세 개로 묶으면 안 돼요. 그죠? 세 개로 묶으면, 자, 세 개로 묶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섯 개로 묶어도 안 돼요. 2의 지수승으로 묶는다. 그 다음에 바로 이웃에 위치한 한 끼리 묶는다. 그리고 반드시 사각형 형태로 묶는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그런 사각형 형태로 묶는다. 그리고 크게 묶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크게 묶는다.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이 우리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자, 이웃에 있는 것끼리 사각형으로 묶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얘는 뭐예요? 얘는 A가 0, B가 0일 때. 그러니까 0, 0. 자, 0, 0. 플러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A가 0, B가 1일 때. 그러니까 0, 1. 0, 1이죠? 플러스. 자, 플러스. 자, 펜을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플러스. 자, 얘 하나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개 묶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규칙이 뭐예요? 가능하면 크게 묶어라. 하나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개 묶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가능하면 크게 묶어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것끼리 가능하면 크게 묶어라. 그래서 이렇게 겹치더라도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플러스 00. 00 플러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10이죠. 10.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묶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00 플러스 01 플러스 00 플러스 10.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A바 B바. 자, 얘는 00이 A바 B바죠. 얘는 01이니까 얘니까 A바 B. A바 B. 그죠? 그 다음에 00이면 A바 B바. 다시 이렇게 묶었으니까 A바 B바. 그 다음에 AB바죠. AB바.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으면 A바, 얘하고 얘를 A바로 묶으면 B바 플러스 B. 얘는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B바로 묶으면 A바 플러스 A.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A바 플러스 B바가 됩니다. 근데 카르노맵으로 하면 훨씬 간단해요. 자, 어떻게 간단한가? 자, 보면, 자, AB를 적어놔요. AB.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AB. 자, AB 적어 놓고, 첫 번째, 얘를 가지고 봅시다. 얘를. 얘를 가지고 봐요. 그래서 얘. 자, 얘가 1이 되는 조건은 A가 0, B가 0. A가 0, B가 0.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는 조건은, 자, 얘가 1이 되는 조건은 A가 0, B가 1. A가 0, B가 1.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하나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봅니다. 이번엔 얘를. 얘를 봐요. 자, 얘가 1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AB를 적어 놓고, 자, AB를 적어 놓고, 얘가 1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A가 0, B가 0. 그죠? A가 0, B가 0.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는 조건은 A가 1, B가 0이죠. A가 1, B가 0. 자,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0에서 1로 바뀌는 건, 뭔가 바뀌는 건 버린다 그랬죠. 그죠? 얘도 버리고. 그럼 남는 건 A. A하고 B가 남는데, A하고 B가 남는데, 자, 두 개가 다 0이죠. 그러니까 A바. 얘는 B바. 그래서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바 플러스, 예, 이렇게 A바 플러스 B바가 되는 거죠. A바 플러스 B바가. A바 플러스 B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리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A가 0, B가 0일 때. 그죠? 얘. 그 다음에 얘는 A가 0, B가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A가 0, B가 0일 때. 얘는 A가 1, B가 0일 때. 그래서 바뀌는 건 버려버리고, 바뀌는 건 버려버리고, 얘하고 얘는 버려버리고, 안 바뀌는 거 A인데 다 0이니까 A바, 얘는 B인데 0이니까 B바. 그래서 A바 플러스 B바가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간소화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요번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시스템이 나오면 1 있는 거를 사각형으로 묶어준다 그랬죠. 요렇게 한번 묶어주고, 자, 한번 볼게요. AB 적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A가 1, B가 0. 얘는 A가 1, B가 1. 자,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B 해가지고, 자, 얘는 A가 0, B가 1. A가 0, B가 1.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A가 1, B가 1. A가 1, B가 1. 자, 그래서, 자, 바뀌는 거. B는 0일로 변하니까 얘 없애버리고, 얘도 A가 0일로 변하니까 얘 없애버리고, 자, 그래서 얘는 B만 남죠. 그죠? B. 자, 얘는 A가 남죠. A만. 그래서 A.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시스템은 이렇게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된다.